안녕하세요, 후다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모스에서 나온 파스넷 색연필을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할게요. 남대문 문구점에서 구입했는데요. 36가지 색깔이고요. 형광색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만 3세 이상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파스넷 색연필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뒷면을 볼게요. 이렇게 색을 보시면 흰색, 상아색, 레몬색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이게 색연필 같지가 않고 사인펜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제가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보통 색연필은 12가지 색인데 이건 36가지 색이라니까 많은 걸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뚜껑을 열면 여기 보시면,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케이스 모서리에 찔리거나 베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가 보니까 이런 데는 괜찮은데요. 여기 보시면 요런 데가 진짜 찔리면 아플 것 같아요. 딱 하고 짜잔. 딱 사이펜 같이 생겼어요, 이거 보기엔. 보시면 속은 색연필처럼 이렇게 올려갔다 내려갔다가 이렇게. 색연필하고 똑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물감하고 같이 쓸수 있는 거기 때문에 뚜껑이 없으면 분명히 이제 녹거나 번지는 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확실히 이게 뚜껑이 없으면 번질 것 같아요. 요거를 뒤로 해서 이렇게 꽂아야지 딱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딱 합니다. 제가 하나씩 하나하나 다 읽어 드릴게요. 짠, 이렇게 꺼내 놨는데요. 한번 제가 색깔을 알려 드릴게요. 흰색, 상아색, 레몬색, 노란색, 개나리색, 귤색, 연주황, 주황, 다홍, 빨강, 진분홍, 분홍, 연보라, 자주, 보라, 남색, 군청, 파랑, 바다색, 하늘색, 청록색, 밝은 회녹색, 녹갈색, 풀색, 상록수색, 초록색, 연두색, 황토색, 황갈색, 갈색, 고동색, 진회색, 회색, 검정색, 그리고 형광색 두 개, 형광 분홍과 형광 노란색 이렇게 있어요. 색깔 이름은 뒤에 적혀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대표적인 색깔만 가지고 한번 직접 그려보도록 할게요. 어떤 색이 나오나 칠해볼게요. 먼저 노란색입니다. 일반 색연필보다 상당히 부드러워요. 일반 색연필보다는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일반 파스넬 사용하신 분들은 이 느낌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발색도 약간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일반 색연필은 힘이 많이 들어가요. 힘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다고 또 이제 너무 힘을 세게 누르면 이게 뒤로 밀려나는 그런 게좀 있어요. 그림도 상당히 빨리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색이 입혀지는 것을 볼수 있어요. 형광색인데 진짜 형광 느낌이 나는지 한번 그려볼게요. 완전 형광펜하고 똑같으네요. 다른 회사 제품 중에서 이게 색연필을 이용한 그 형광펜이 있거든요. 그거랑 거의 느낌이 비슷합니다. 이 파스넷을 이용해서
헨리를 한번 이제 그려보도록 할게요.